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장희성 지점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점장님. 살아계십니까, 다들? 오늘 기다리셨죠? 살아남아야 돼. 네,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존이 중요합니다. 정말. 네, 지금 뭐 지점에서도 많이 힘들지 않나요? 억소리 나죠,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우리 최파고도 그럴 텐데 이런 거 몇 번 겪었었잖아요. 많이 겪었죠. 네, 그리고 네. 저는 그래요. 한 번도 이 하락장을 피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하락장을 제대로 피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엔 또 수익이 크게 나고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 좀 같이 버티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처음 겪으시거나 예.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예. 저도 좀 오래 저랑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 이런 파도를 한 세 번 정도 겪으시니까 지금은 되게 좀 평온하시더라고요. 예. 뭐 올라올 거니까 좋은 주식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 해주신 게 있어서 예. 아 뭐 저는 사실 고점에 사신 분들, 예 고점에 아, 사신 예. 분들이 이게 내 가격이 올까를 지금 가장 두려워하실 것 같고 네. 가장 지금 극도의 공포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예. 일단은 이렇죠. 지수는 뭐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뭐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수는 네. 당연히 고점을 돌파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2000년도에 나스닥 버블이라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예. 극복을 하는 그렇죠. 국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수는 당연히 도달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주식을 들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좋은 주식은 좋은 주식은 또 무조건 그러니까. 다시 예. 돌파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주식일 경우에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리밸런싱은 바닥에서 어차피 좋은 주식도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차별화는 언제 나오냐면 반등장에서 나와요. 이렇게 올라 반등한 애가 있고 그냥 절절절절 기는 애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중요한 시기고요. 그러니까 바닥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많이 빠졌을 때 좋은 주식으로 다시 반등 시 더 많이 네. 올라갈 주식으로 그거에 대한 리밸런싱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와 이게 지금 선물이 네. 나스닥이 또 2% 넘게 빠져요. 아... 언제부터 이랬냐? 4시부터. 아 푸틴. 오늘 다들 4시 제가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많이 예. 그 좀 주시해서 봤는데요. 오늘 5월 9일이잖아요. 예. 이제부터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좀 이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는 약간의 희망이 좀 있었었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종전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닌가 봐. 많이 또 희망을 갖고 계셨나 봐요. 그 4시부터 줄줄 샌단 말이에요. 중국 얘기 좀 있다 하고 사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아니 뭐 그 파월 얘기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지금 시진핑, 푸틴 두 개 아닙니까? 네. 시푸 아니면 푸씨 네. 그죠? 그 뭐 그래서 그건데 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다음에 푸틴의 전쟁 지속 의지 이 두 가지에 지금 시장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밖에 뭐 지금 네. 점검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예, 일단 이거 알겠습니다. 보면은 4시에 결국은 전면전 선언도 안 했지만 종전 선언도 안 했어요. 전승기념 이제 연설에서 푸틴이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건 선제적 대응이었다. 그리고 나치가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뭐 사실 말도 안 되죠. 뭐 누구 보고 나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어쨌든 전쟁은 지속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그리고 아 전쟁이 계속되는구나 전면전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러면서 4시부터 선물이 좀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중국 얘기 좀 먼저 마감을 할게요. 중국 네. 오늘 뭐 홍콩은 휴장이었는데 뭐 중국 지수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장의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상하이부터 좀 점검을 해드리면 상하이는 이제 봉쇄 43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43일째요. 뭐 일주일만 한다던 봉쇄가 43일째고요. 야. 이게 일단 그 아주 제한적인 이동을 허용해주곤 있어요.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떤 데서는 그냥 단지 안에서만 아니면은 아주 짧은 동네 안에서만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만 도시 전체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말이 이제 제한적인 이동이지 거의 뭐 제대로 된 이동이 아니고요. 다행인 거는 화이트리스트 기업들의 조업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ATL 같은 경우에 발표한 거 보니까 한 90% 정도 지금 정상화 된 것 같고요. 테슬라가 네. 테슬라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6일 정도면 생산량이 정상화. 봉쇄 이전에 일간 2,600대 정도 수준이 16일 정도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네. 상하이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로 코로나를 5월 말까지 달성하겠다. 지금 상하이시가요 한 3,000명대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2만 명대 나오다가
이거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없앨 때까지는 도시 전체를 풀지 않는다는 거고 5월 말까지 달성을 하겠다. 그럼 봉쇄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5월 말까지. 그래서 야. 1번은 5월 말까지는 봉쇄다. 네. 그러면은 거의 두 달 넘게 하는 거죠. 아니 거기 지금 계속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나마 음식은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5월 말까지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 추세는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번 달 말이면 상하이는 제일 중요한 게 상하이니까 네. 상하이는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베이징 같은 경우는 희한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염자가 폭증하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50명대 많이 나오면 62명 뭐 이 정도 유지는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지만 봉쇄는 계속 세게 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해서 증가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일단 학교 다 등교 중단 이어지고 있고요. 네. 연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내부 취식 금지 그냥 배달이나 포장만 그것도 이어지고 있고요. 실내 시설 영업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뭐 체육시설 이런 거 중단하고 있고요. 뭐 차오양구가 일단 뭐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뭐 핑산구 이런 데까지 재택근무 들어갔고 해당 지역에는 버스나 지하철이 무정차 뭐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통과한다고 해요. 이렇게 봉쇄하는 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봉쇄되는 건물만 한 783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그 제로 코로나 의지의 끝판왕을 보여준 게 금요일 날 발표가 있었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연기한다. 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원래 올해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로 했는데 이거 연기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고 해요. 내년으로. 근데 예. 웃기죠.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약간 막 다 놀러 다니고 축제고 이런데 이걸 심지어 얼마 전에 베이징 겨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했잖아요. 근데 아시안 게임을 연기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뭐 삼연임 때문에 45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그러니까요. 이뤄졌는데 야. 중국인 15억 빼도 30억 명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만약에 올림픽이었으면은 이렇게 아무런 비판이나 제재 없이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아시아 내에 이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비난할 파워가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연기했습니다. 이게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청두에서요. 스촨성 청두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대학생들의 그런 이제 그 뭐야 체육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바꾼대요. 세계 대학 경기 대회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원래는 작년 4월에 열리기로 했던 게 미뤄져서 올해 6월이었는데 이것도 결국엔 또 연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게 왜 연기하는지는 뻔하잖아요. 네. 10월일지 11월일지 날짜는 안 나왔지만 당대회 때 3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 앞두고 뭐가 막 늘어나면 안 되니까 지금도 봉쇄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때까지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의 봉쇄라든지 이런 정책 변화는 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11월? 뭐 아, 11월이요. 11월. 그러니까 당대회가 그때 열리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더 문제는요. 지금 그런 민심의 이반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철 작가님 예. 그 방송 보시면은 반대파들의 그런 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전국 불안이 오면 사실은 시장은 더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답답한 형국. 그러니까요. 1번이 이제 중국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상하이라도 좀 풀리면 좋겠다. 그게 5월 말이라고 하니 그 어쨌든 저 뭐 팔로우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중국 봉쇄가 좀 심각하긴 한 게 그나마 베이징을 얘기 들어보면 야외 활동이 가능해서 맞아요. 가족들끼리 야외는 다닐 수 있으니까 좀 살만한데 상인 좀 많이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희 구독자분 중에 방금 전에 그 클레어님 같은 경우에 지금 6주째 아파트 동을 못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아파트 동에만 있으면 그게 너무 갑갑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이게 영향력이 너무 큰 거죠. 네. 내수가 박살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요. 경제가 사실 좋을 리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중국은 지금 CPI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PPI만 높지 그나마 그걸로 버티는 거지 좀 이따 제가 영국도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까지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인가요 바로 그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참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중국이 참 너무 막막하네요 뭔가 막막합니다. 예, 11월까지 이렇게 봉쇄를 한다니까 야 그러니까 뭔가 힘이 쭉 빠지는 느낌입니다. 약간 이제 예. 뭐 그렇게 일단 상하이만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베이징만 예. 넘어가면 근데 뭐 그런 대유행만 없으면 봉쇄는 안 할 수 있겠으나. 예. 사실 오미크론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퍼질 수밖에 없는 거를 네. 지금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죠. 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 증시도 한번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얘기를 좀 더 안내드릴 수가 없는데 네네. 이게요, 뭐 머리 아프니까 그냥 조금 가벼운 얘기합시다. 그 원래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 기념하는 전신 기념일이 5월 8일이거든요. 근데 왜 러시아는 5월 9일인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러시아는 5월 9일이에요. 아, 그 소련, 옛날 소련 이제 러시아가 지금 하는 게 네. 그냥 너무 시장 머리 아프니까 그냥 가볍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장과 상관없지만요. 이게 어쨌든 독일에 항복하는 날이잖아요. 1945년 5월 7일 날 원래는 이제 프랑스 뭐 랭스라는 곳에 연합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네. 독일군 최고 지휘부가요. 새벽 2시 41분에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해요. 근데 근데 지금 그 문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럽 중부 표준시 5월 8일 오후 11시 1분을 기해 항복한다. 중부 표준시는요 영국에서 1시간 빠른 거 프랑스랑 독일이 쓰는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소련이 반발을 합니다. 그 당시 네. 승리의 주역은 소련군인데 네. 왜 니네가 항복을 받냐. 심지어 소련은 그때 베를린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도 맞는 게 그 이제 미국 영국 연합군은 서부전선에서 독일군 56만 명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은 독일군 450만 명을 상대해서 오히려 이기고 있었어요. 베를린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베를린에 주둔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한테 8일날 오후 10시 43분경 베를린 인근에 있는 소련군 사령부에서 항복문서를 써라 해서 썼는데 그게 모스크바 기준 시각에서는 9일 0시 43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차. 예, 네. 그래서 러시아는 5월 9일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전면전을 할 것이냐 종전을 할 것이냐 되게 했는데 종전은 어려웠던 거는 왜냐면 전리품이 없잖아요. 얘네가 뭐 했습니까? 키이우에서도 네. 했고 기껏해야 헤르손하고 마리우폴? 근데 마리우폴은 이제 돈바스 지역이고 헤르손이 이제 크림반도 위에 있는 도시인데 헤르손을 점령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 원래 목적은 크림반도에서 헤르손 그리고 쭉 이렇게 이어서 마리우폴까지 있는 이 회랑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못 만들었죠 아직. 그래서 뭐 마리우폴이 지금 그 아조스탈의 이제 일부 민간인 대피가 끝났다고 하고 여기를 제외하고는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청소를 하고 이래서 여기서 열병식을 할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었고 헤르손도 일부 지역을 탈환하고 있대요.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그러다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전리품이 없기 때문에 승리 선언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뭐 교황님이 뭐 헝가리 총리로부터 종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었다는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전면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전면전 선포하면은 서방은 더 세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거. 이미 미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기지원법이라든지 330억 달러 지원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330억 달러 지원법은 이제 법 국회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쟁은 이어가나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을 했잖아요. 키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별로 진전이 없어요. 마리우폴을 제외하고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아 이렇게 좀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한쪽이 져야 되는데 우린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안 끝나. 네, 그리고 네. 더 웃긴 거는 이게 끝난다 한들 러시아 제재가 안 끝나면 사실은 전쟁 중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전쟁은 그 민간인들을 위해서 빨리 끝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침에 또 일본 시장 박살난 게 G7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일본 증시 박살나고 이랬는데 다행히 다행히 아니지 사실 더 금수해야지.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원유 가격으로만 보면 그렇죠. 네. EU에서 약간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 금수 조치에 대한 게 자꾸 좀 약화되는 대안이 나오면서 지금 원유 저기 WTI는 좀 빠지곤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중국이 사주면서 약간 이제 사우디는 그 오피스라고 하나요 공식 가격 좀 하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러시아 쪽은 이쪽 전황은 러시아가 네. 전쟁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4시부터 잠깐 시장이 좀 다시 이렇게 어려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도 참 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사실 속으로는. 유럽은요 네. 이미 이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제가 BOE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네. 어려운지. 네네. 자 이게 목요일 날 우리가 아니죠 수요일 밤인가요? FOMC 끝나고 어린이날 새벽에 우리 환호했다가 그 그렇죠. 다음 날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일조한 거는 BOE였어요. 영란은행이었다고요. 네네.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왜냐하면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네. 얘네가 0.25% 올리면서 1%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영란은 총재가 이랬어요. 25년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다. 그리고 얘네가요 1%로 올렸는데 이게요 금융위기 이후 최대요. 최대.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영국도 기준금리가 5%대였습니다. 그 정상적인 경제였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는요 계속 제로 아니면 0.25, 0.5 최고 높았을 때가 0.75였어요. 2009년 이후로 그 긴 시간 동안 1%를 한 번도 못 올렸다는 겁니다. BOE는. 예. 근데 이번에 1%를 올린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국 경제가 1%로 오른 금리를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그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플레가 예. 2에서 3분기 동안 한 9%대를 찍을 것 같고 4분기에 10%를 한번 찍고 나서 내려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올리면은 이미 1%도 영국 경제는 못 견딜까 봐 걱정이 된다. 네. 어느 정도냐면 금리를 더 올리면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실업률이 3.8에서 5.5로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영국이나 유럽은요. 네. 디플레의 악령과 싸우고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 때문에 특히 전쟁의 직격탄 러시아산 석유를 못 받아오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못 들어오니까 인플레 직격탄이라며 유럽 예. 미국보다 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경기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야 돼. 인플레야. 경기 안 좋고 인플레 오면 이게 뭡니까? 유럽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게 BOE가 그걸 고백을 하면서 시장이 박살이 난 거고요. 야. 그게 영국은 사실 가장 덜해요. 프랑스 독일보다 러시아랑 멀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럼 다른 나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렵지만 지금은 자 말씀드렸죠. 빠질 땐 다 같이 빠진다고 반등할 때 차별화가 나온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이걸 버티는 나라 적어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걱정은 없는 나라 미국이죠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할 때는 전 분명히 차별화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렵다. 1% 금리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 1%를 견디기 힘들구나. 벌써 못 견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올려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진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나마. 거에 네.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근데 글로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영향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 저희 또 뭐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빨 진짜 나가겠어. 이거 하나 꽉 물고 있어.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 자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 좋은 얘기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장혜성 점장이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을 텐데 또 시황 잘 전달해 주셨고요. 일단 러시아와 중국 이슈 둘 다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점점 더 악재, 우리가 불안해할 만한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현업에 있는 저 역시 뭐 증권사 현업에 있고 오늘 또 뭐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고 왔지만 저희 같은 비교적 경험 있는 투자에게 지금 장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저희 역시도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 영향은 굉장히 무서운 게 공포도 그렇고 탐욕도 그렇고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장에서도 뭐 저 역시도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있고 공포에 전염될 정도는 아니지만 두렵긴 하고요.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최고의 기회들은 결국 공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역시도 또 좋은 매수기에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 예. 우리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들에서 데미지 입고 있을까 많이 공포스럽긴 하지만 또 반면에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비싼 가격보다는 차라리 사실 지금 같은 공포 국면에 합리적인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더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심리적 영향력을 조금 극복하고 계속 공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장에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게 최파고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고요. 예. 네, 영업 현장에 있으면 사실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공포가 전염되거든요. 저보다 고객분들이 느낀 심리적 영향에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예. 저 역시도 거기에 좀 전염되고 그럼 오늘 저 2부에 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초상증권 박상주 이사님 와 계시거든요. 네. 힘든 장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